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무지개 언약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어서 나흘째 이 노아에 대한 말씀, 오늘은 완결판입니다. 무지개에 얽힌 사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약속은 우리 모든 인간의 일상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관계하시는 방법, 죄에 한번 무너졌고 또 끊없는 죄의 그 유혹과 또 이로 인한 고난 앞에 불안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키포인트는? 약속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50대 50은 없습니다. 그 약속의 주체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은 과연 그 약속의 파트너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 속의 하나님은 힘이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약속을 주님이 지키실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힘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관계에서 밀당, 또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뭔가 이제는 지치고 질리고 뭔가 혐오스럽고 그런 모든 관계의 시험을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 편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큼의 신실한 성품이, 그런 미천이 주님께 있느냐, 그런 거 아닐까요? 부모가 속썩이는 자식을 키운다고 그러면요, 미천이 필요해요. 예. 다른 사람들은 이미 손들었어요. 그리고 혀를 내두르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견뎌낼 미천을 가진,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로운 간증들을 특세 동안에 들었습니다. 예. 정말로 엄중하고 끝없는 수술을 계속해 나가는 의료진도 대단하지만 그 부모가 이를 지켜내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 않으리라 끝까지 버티는, 여러분 이것은 능력이고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켜낼 만한 힘과 성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여러분 깨어진 관계, 깨어진 약속들로 소다합니다. 부부가 평생 당신만을 위하고 충실하겠다고 서약하지만 그 서약이 깨지고, 한국은 그 서약이 깨지는 세계 1위 금메달입니다.
이혼율이 높을수록 선진국이라는 그런 오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할 때 국민들 앞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경제적, 정치적 조약과 협약을 맺고 우리가 이 룰을 신사협정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약속을 깨트리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힘이 있는 이들이 먼저 약속을 깨트립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굴복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깨트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죄인된 인생과 함께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한 번도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불순종의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리셋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리셋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로운 가족, 불과 8명의 그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셨고 이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150일이 지나서 물이 감하고 아라랏산에서 이제 그 방주는 무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공포하고 선포하십니다. 그게 9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명하시는, 다시 한번 재천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이 업그레이드의 정체가 뭘까? 오늘 여러분과 한두 가지 비밀을 누설하고자 합니다. 비밀은 여러분 약간 이해가 필요해요. 그냥 거저 줍듯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업그레이드 축복. 그러면 그 전의 버전은 뭔데요? 9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그 전의 버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을 모든 피조물 위에 두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위에 두셨어요. 그래서 동물과 또 식물들이 인간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그 유명한 스릴러 고전이 뭐가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The Birds, 새라는 영화 아시죠? 예, 계속 새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까마귀가 나오는데 뭔가 사람에게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새만 보이는데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길한 조짐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반려견이 갑자기 눈빛이 흉포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적이지 않아요. 뭔가 적대적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모든 가금류가 닭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날아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조차도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그 가금류와 그 모든 동물들을 인간에게 친화적이고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죠? 어떤 생물학자가, 어떤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로 깨끗해진 세상, 물로 정화된 세상,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죄가 뭔가 바꿔놓은 것 같았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축복을 재천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 누가 갑입니까? 하나님 갑이고, 예, 노아와 가족들은 을도 아니고 저기 병정쯤 되죠. 예.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빛도 간신히 들어오는 그 안에서 짐승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허리를 펴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육지에 나오게 되면 얼마나 파김치가 돼서 고생스러운 모습일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쓰러우니까 나오면 업그레이드 축복을 해줘야지. 아이고 이제 허리 좀 펴자, 허리 좀 펴자, 따라서 하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고생했지.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태도가 달랐습니다. 너와 그 가족들은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방을 먹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축복을 약속하려고 했는데, 8장에 이미 노아와 그들은 방주에서 나오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조금도 지치고 피곤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낙심한 표정을 짓지 않고 준비되고 준비된 것들을 보였습니다. 방주 안에서 까마귀를 날리고 비둘기를 날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 감람나무 잎 파리를 물어온 비둘기를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축복은 이니셔티브입니다. 사랑은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파김치가 된 그들이 허리나 폈겠나,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지 생각했는데 역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노아 가족들이, 친구도 집도 농토도 모든 것도 다 사라져버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내려서 바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방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졌다, 이니셔티브를 뺏겨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이 코로나 끝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간신히 해가지고 저 뒷자리를 해서, 그리고 가서 또 격리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노환도 있으시고 그래서 섬기고 있다가, 예, 그래서 남편은 뭐 갈 수도 있고 갔다가도 금방 오고 또 직장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애들 데리고 가서 또 양가 부모님들 돌보고 또, 예, 경제적으로 또 전략을 해가지고 가서 섬기고, 그리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리고 왔는데 올 때 보니까 비행기가 연착해가지고 뭐 화물이 잘못돼서 또 1시간 반쯤 늦게 출발하고 비행기 안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또 좌석은 저 뒷자리고, 그런데 또 비행기가 오래 걸려서 평소보다 한 14시간 걸리고, 그리고 나와서 또 짐 찾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나오니까 파김치가 돼가지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좌불안석, 표정이 좋을까 아니나 다를까 거의 무표정하게 나와가지고 잘 왔어? 그러니까 몰라, 가. 그리고 밥을 먹을까? 생각 없어, 나 좀 쉴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눈치를 보면서, 그럴만도 하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가나 봐라. 내가 나 때문에 간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 같은데, 아내가 허리도 안 좋고 아이들도 있고 짐도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비행시간이 길어가지고 고생스러웠다고 그러는데, 내리는데 얼굴이 산소같이 반짝반짝하고 못 나올 줄 알았더니 나왔네? 그래? 어디 안 힘들었어? 괜찮아, 왔는데 뭐. 어디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안 피곤해? 괜찮아, 왔는데 뭐.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주 깊이 공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도 한 방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래 준비된 정결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춘궁기를 지나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처음에 세워진 소래교회 백정 출신의 장로님이 있는 그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인도와 터키에 선교헌금을 보내고 재난헌금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사랑은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마음이 가난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면서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사노? 아, 아무도 없네. 하나님이 나 있잖아. 아이고 잘도 계시겠소. 그럴 줄 알았는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삽니다. 그 얘기에 하나님은 감동을 가지고 복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정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참 안 됐구나. 그게 아니라 blessed.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냐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 너희들에게 복이 있구나.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야, 내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옆 사람에게 한번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참 복이 있으세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자, 비밀 한 가지.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덕담인 줄 아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쿨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것이 좀 힘듭니다. 뭐 축복,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알았어, 됐어. 그런데 이것은 무책임한 덕담이 아니라 제스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어색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좀 불편하고 왜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점차 세월이 가면서 아하, 왜 이 축복이 현실이 되지? 이게 그냥 덕담이라면 길, 복 이런 거 막 새기고 써놓으면 저절로 잘 되나?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걸.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말은 내 현실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스스로 담보를 잡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내가 저 사람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실함을,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취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취해서 저 사람에게 넣어주는, 그게 축복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그 보증이 되겠다는 다짐, 그게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점차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보증하셨구나. 하나님이 뭔가 물을 동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네트워킹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임, 나 이거 좀 도와줘서. 그러면 그래, 도와줄게.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가 안 있나? 가가 누군데요? 가 아이가. 그래, 내가 나중에 네 도와줄게. 네가 좀 거기 좀 힘 좀 써줘.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고 나서 또 자기가 다 거기에 대해서 품앗이를 하고 도와주고 다 그렇게 해서 뭐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벌써 여러 명이, 저는 지금 부패 구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기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임직들을 세우면서 얼마만큼 먼저 나갈까?
저는 얼마만큼 온전한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보증하시고 저는 성도들을 보증해요. 가끔 성도들 중에 아,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약간 오해도 받고 좀 좋지 못한 소리도 듣는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근심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보증이 되겠습니다. 아직 성숙과 미성숙이 있고 사람들은 그의 미성숙을 보고 돌을 던질지 모를 때 그럴 때 나는 같이 돌을 맞는 쪽에 있고 내가 그의 보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격이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나에게 보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의 보증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임직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청소년 뮤지컬들을 연습하면서 저에게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피곤한데 아무 말이나 하고 축복합니다 서너 마디 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갈 때는 내가 그들을 정말 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상응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솔티 팀이 여름에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고 또 가서 선교적인 그런 지경을 넓히는 일,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가서 싸늘하게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긴 하는데 예, 응답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에 좋고요. 또 그걸 떠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예,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축복의 사역입니다. 찬양대가 메시아 공연 연습을 시작했는데 저에게 축복의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갑니다. 이 공연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되게 할 거야. 그 외에도 전체가 모이면 50명, 80명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만배, 10만배가 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취해서 우리 안에 이양시켜주고 이식시켜주겠다는 자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될 때까지 할 거야, 끝날 때까지 할 거야.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는 나의 도움이 되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쿠션 넣어서 말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돕고 해서 도와주는 그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잘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선순환이고 순방향인 거예요. 이 축복은 풍성한 수확을 가져옵니다. 그 뒤에는 신실하신 성품을 가진 능력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바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모든 것이 너의 우선순위 아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그러므로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노아가 나이가 조금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근데 나이가 많잖아요.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축복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실마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건적 언약에서 무조건적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이 묶는다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당사자가 약속을 통해서 서로 묶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묶이는 데는요 두 가지 종류로 묶이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요 조건입니다. 조건. 예. 그 조건의 핵심 단어는 예, 만일입니다. 내가 만일 윤복희원사님의 예, 그 if 네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리라. 그것은 뭐냐면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게 그런 조건을 어린 아이들에게 예, 네가 치카푸카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대소변을 구별해내고 그리고 밥 먹는 그 자세를 제대로 배우고 이런 것들은 다 조건이 붙어요 미성숙에는.
그러나 모든 것을 조건으로만 갈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을 결코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버려요? 죽여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무조건의 언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요, 무조건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은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슬픈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슬퍼요. 슬프게 아름다운 그런 구원이 조건이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훨씬 더 슬프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지금 맺는 이 언약이 바로 이 업그레이드 버전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너에게 한 약속의 지위, 네가 가진 이 관리자의 지위, 네가 가진 나의 대리자의 지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 자신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잘못하면요, 제가 뭔가 시험에 들면요, 그래서 이것은 리스크예요. 그런 모든 리스크의 요소를 하나님이 떠안으시고 다른 계획을 안배를 가지시고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할 거야? 아, 큰일 났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뭐 무조건 무조건이야. 없어. 없다고. 그러면 왜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조건을 대신 담당할 일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조건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조건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향한 약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데 약속을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뭐 아내를 누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새가 될 뻔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제 지치고 나이가 든 아브라함을 다시 밤하늘을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은 또 끝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의 약속이 너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신실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게 그냥 믿음이 타고 와버려요. 믿음이 와버립니다. 물리학을 공부하고 무슨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믿음이 와버립니다. 뭔가가 근본적인 변화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진정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마음에서 믿어버려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뭔가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순간에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그를 괴롭히고 그를 불신앙으로 의심하게 만든 줄 뭔가 그 마음의 것들이 뚝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죄가 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죄가 떨어져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평생 소원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야, 네가 내 집을 짓지 않을 거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슬프게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이니셔티브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왜 기독교를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이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 슬프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다윗은 마지막 유언의 말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이제는 다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내가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 표로 뭐를 세우세요? 무지개를. 무지개를 그었습니다. 이 무지개는 뭔가? 무지개는 뭔가?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무지개가 뭐죠? 자연적인 프리즘의 결과. 과학 시간에 프리즘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옛날에? 예, 유리 삼각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에 가시광선이 예, 이 화이트 라이트 예, 백색광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예, 굴절이 되죠. 굴절이 될 때 그 안에 여러 빛의 파장들이 담겨 있다가 굴절되면서 그 파장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될 적에 예, 여러 가지 빛깔로 분해되어서 스펙트럼을 이루는 거죠. 그게 무지개와 똑같은 백색광이 자연현상 속에서 대기와 수증기를 지날 때에 빛의 굴절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 그게 무지개의 색깔입니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빨주노초 파남보 그 일곱 가지 빛깔이 거기에 쫙 나타나는 게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고 그 다음이 물이잖아요. 예, 정말 신비로운 이 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빛과 물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리셋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리고 그 안에 비밀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요. 히브리어에서 활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캐셔트라는 말인데 예, 무지개는 활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활은요 적대적인 무기입니다. 화살을 먹여서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적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활에다가 화살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화살통에 더 이상 화살이 없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향해서 다시는 활을 쏘지 않을 거야. 화살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활을 하늘에다가 표로서 거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개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환상처럼 칼과 창을 낫과 보습으로 만들겠다. 이제는 화평의 관계를 세우겠다. 빨주노초, 파, 다음에 뭐라고요? 남, 인디고, 남색, 멋쟁이 색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은 거룩한 색깔, 그리고 또 멋쟁이 색깔, 바이올렛, 보라입니다. 그 두 가지 색깔이 멋쟁이 색깔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 보라, 남이 보도록 멋쟁이 색깔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의 비밀은 또 하나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비밀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무슨 비밀이 있나.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아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내가 보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무지개를 걸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사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누가?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알람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한 세상, 내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는 진노를 잃지 않고
일으키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다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 그게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무지개를 닮았습니다. 무지개를 닮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의 피를 통해서 그의 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 속에서 굴절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올해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지나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스펙트럼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할 능력을 길이 참으시고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자기가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그 안에 굴절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해도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올해도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다짐과 함께 우리에게도 다짐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니셔티브, 왜 세상 일에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에게는 왜 끝도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오늘은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관계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